저희 아침 베란다입니다. 너무 더워서 일단 선풍기는 켜놨고요. 온도가 33도고, 지금은 그래도 좀 온도가 내려간 편이고, 보통은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호스기로, 여기는 이제 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뿌려줘요. 지금은 물을 잘 뿌려줘야 돼. 저쪽에 백합이 꽃이 펴가지고 꽃가루가 물 묻으면 안 되니까 좀 조심히 뿌려야 되고, 며칠 전까지는 백합이 꽃을 안 폈기 때문에 물을 저까지 줬어요. 그래서 식물 잎에도 물을 떨궈주고, 너무 심할 때는 이렇게 창문에도 물을 쏴주고, 바닥면도 쭉쭉 이렇게. 괜찮은 애들은 잎에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쏴주고, 옆에서도 쏴주고, 이렇게 밑에서도 올려서 쏴주고, 위에서도 찍어서도 뿌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물을 주면은, 제가 아침마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식물 가습 생기지 않아?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전제가 필요한데, 분갈이 한지한두달 이하 된, 그러니까 좀 순화됐다고 하죠. 뿌리가 화분의 흙에 완전히 적응하지 않은 그런 순화 중인 그런 식물은 당연히 이렇게는 안 하고요. 걔네들은 따로 관리하고요. 순화가 완전히 된, 그래서 저 화분에 뿌리가 이제 자기가 뻗은 만큼 뻗어져 있는, 적응이 된 요런 화분들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도 괜찮아요. 다만 제가 물 주신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잎과 줄기에 물을 쏘지 흙에다가 물을 쏘지는 않아요. 이러다 보면 잎에 이렇게 떨어진 물들이 생각보다 흙에 많이 스며들지는 않아요. 겉에 흙이 촉촉히 적기는 하지만 요 겉에 흙만 젖었지 이게 밑에는 이제 안 젖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설령 많은 물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위층에 이제 물이 가득 떨어져서 흙속 공기층이 없어진 만큼 가득 차서 약간 가습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구멍을 막았던 물들이 이제 다른 흙에, 주로 이제 유기물이죠. 유기물인 흙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다시 흙 속에 있는 공기층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요 정도로 아침마다 물 뿌리는 건 괜찮아요. 게다가 이제 또두 가지 전,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다면, 이게 오늘 같은 날씨, 아침에 해가 정말 잘 떴고 굉장히 건조한, 습도가 50도 이하인 이런 건조한 날씨에서는 이제부터 광합성 하면서 물도 소비하고, 그다음에 증산 적용하면서 물도 소비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요렇게 물 줘도 하루 안에 그냥 금방금방 물을 써버려요. 그래서 요즘 물 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과습보다 아마 건조로 말라 죽는 식물이 훨씬 많을걸요?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물을 굳이 옆과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쏘는 이유는 줄기 목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실내 환경 같은 경우는 식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환경이에요. 이게 시련이 별로 없거든요. 강한 바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차게 떨어지는 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기가 안 죽고 자라가지고 애들이 너무 좀 줄기가 무르지 않아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을 이렇게 주게 되면 얘네들이 아, 힘들어. 아, 나 줄기도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네? 이러면서 잎과 줄기의 사이즈는 작아지는 대신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알로카시아가 이제 죽다 살아난 알로카시아였는데, 원래는 되게 줄기가 물렀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물 조금만 줘도 애들이 막 칙칙 쓰러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 잎은 잘라서 죽었고, 죽어서 잘라서 없애졌고, 이게 봄부터 새로 난 이파리가 세 개인데, 이렇게 막 물을 줘도 막 옆에서 쏘고, 다시 한번 쏴볼까요? 줄이 꼬여가지고. 옆에서 쏴도 끄덕없고, 위에서 찍어 볼게요. 끄덕없죠? 이게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정도 수압으로 이렇게 물 쓰면,
보통에 이제 연약한 애들은 막 진짜 꺾일 듯이 휘청휘청휘청휘청 거린다는 걸. 근데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물어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안에 있는 이 사이즈에 비해서는 이파리가 되게 작고 되게 단단하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뭐 크게 키우시는 분들은 이러면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가드닝을 하면서 느낀 건데 단단하게 올라온 게 무조건 장땡이다. 단단하게 크게 올라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될 때는 어쨌든 사이즈를 포기해서라도 단단하게 키우는 게 낫다. 이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물 줘서 가습이 걱정되는 식물들은 그냥 이렇게 아예 토분에다 심어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얘도 토분, 얘도 토분. 이렇게 되면 아침마다 물 줘도 뭐 금방금방 마르기 때문에 과습은 절대. 제가 정말 과습은 탈출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백합 꽃핀 거 한번 볼까요? 분홍이 백합이 폈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아요. 어머, 꽃가루 좀 떨어져서 안 예뻐졌네. 너무 예쁘고 지금 향기가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예쁘죠? 자, 이제 그리고 요거 꽃을 건너뛴, 제가 꽃필때 물을 안 줘가지고 꽃을 못핀 나리류 백합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자구를 달았습니다. 주화라고 하죠, 주화. 그 참나리 같은 일부 나리류는 이렇게 잎 옆에다가 이렇게 주화를 만들기도 하는데, 얘도 이렇게 주화를 만들었어요. 가끔 나리류 백합들 키우다가 이렇게 꽃못 피고 이럴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는 이제 그 가을까지 잎이 마를 때까지 그냥 두셨다가 이제 가을에 완전 마른 가지 자를 때 그때 수확해서 갖고 계시다가 봄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심으실 때는 백합 식재 깊이에 맞춰서 심으시면 안 돼요. 이 굵은 사이즈 봐가면서 심어야 되거든요. 얘는 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얇게 심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흙 위에다 던져놓으면 생각보다 발화율이 막 좋지는 않아요. 왜 보시면 참나리도 주화를 굉장히 해마다 많이 다는데 그 옆에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주화들이 이렇게 막잘 자라지는 않잖아요. 그게 그냥 흙 위에 던져져서만 그런 거거든요. 얘네들도 말라버리면 수분이 손실되면 이제 나중에 싹을 낼때 수분 공급이 좀잘안 되고 그런 게 있고 얼어 죽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좀흙 안에다가 좀 심어줘야 돼요. 공을 들여서. 그래서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심으실 때는 꼭흙 속에다가 심어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하고 싶은 애들, 보여주고 싶은 애들이 따로 있었는데. 과습 소생 영상이 또 다시 뜨고 있어요. 저는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어떤 영상이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막 그런지를 다알 수가 있는데, 해마다 제 과습 영상은 인기가 많은데, 그게 또 인기가 있는 시즌이 있어요. 근데 요맘때가 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과습으로 죽이기가 참 어려운 시즌인데, 과습으로 잘 죽이는 이유가 아마 분갈이 하고 나서 그렇게 된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1년 이상 우리 집에서 순화된 상태로 키우는 애들은 물좀 준다고 해서 이렇게 과습으로 바로 갈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봄에 기분이 좋아서 날씨 좋아서 나갔다가 예쁜 식물이네, 꽃 너무 예쁘다 이러고 사가지고 왔다가 근데 이게 포트가 너무 작네, 흙이 너무 부실해 보여 이러면서 이제 예쁜 화분, 큰 화분, 좋은 흙 넣어서 영양가 듬뿍듬뿍 영양제도 뿌려줘 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습에서 살리는 영상까지는 이제 찍어서 보여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또안 죽고 쭉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안 맞는 건 아닌데 그냥 한번 또 보여주면서 한번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영상에서는 이제 과습 소생 방식으로 수경재배, 물꽂이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 알려드렸는데, 댓글로, 이 식물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한테는 또다 세세하게 좀 다른 내용을 적어놓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다육제 식물들 있죠? 선인장이든 다육이든 아니면 이런 산세베리아든, 요런 식물 같은 경우는 그냥 물꽂이 하다 보면은 그냥 물러서 썩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녹소토를 채워가지고
밑에 구멍을 내셔도 되지만 많이 안 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개밖에 안 냈죠. 요래 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요 녹소토가 마르지 않게끔만 가끔씩 물을 주면서 그렇게 뒀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지인이 키우던 걸 받았는데 받았을 때 당시에는 얘를 수경재배로 키우고 있었어요. 건강한 개체라면 수경으로도 키울 수 있는 식물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한테 왔을 때 당시에는 이제 뿌리가 이제 밝은 빛이 너무 노출되어서 그런지 제 기능을 좀 못하는 상태였고, 그래서 뿌리로 물 흡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수관도 막혀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제 물웅병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 밑에 있었던 이제 그 줄기 목대 그 부분이 이제 물러서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잎과 가까운 기저부에 가까운 부분만 이제 겨우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는 어디까지가 병에 영향을 받았고 안 받았고 이거를 제가 판단할 수가 없었고, 이제 보통 이제 병에 침입을 받았을 때에는 좀 넉넉하게 줄기를 잘라버려요. 알로카시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른 단면이 투명한 하얀 단면이 나올 때까지 그냥 막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자르다 보면 결국은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없애버리거나 아예 못 살리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수경으로 이렇게 소생시키는 게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제가 이렇게 녹소토를 채워가지고 물은 부분 대충 손으로 이렇게 닦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하지만 요 부분이 직광에는 노출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파리는 햇빛에 노출돼도 여기 뿌리가 날 부분은 이렇게 턱이 져가지고 이렇게 그늘에 있게끔 요렇게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두세 달 됐나? 뿌리가 이렇게 다시 예쁘게 돋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흙에 옮겨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해마리아라고 하는 보성란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그때 뭐가 잘못돼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생겼는데, 꼭 식물이 이제 잘못된 게 과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조로도 잘못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원인이 뭐였던 간에, 식물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뿌리가 없어서, 혹은 뿌리가 기능을 작동을 거의 못해서, 그래서 식물이 말라 죽게 생겼을 때, 그럴 때에는 이제 어쨌든 수간을 강제로 오픈하든 어쨌든 하는 식으로 이제 소생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수태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소생을 시켰어요. 수경재배지만 물만 있는 게 아니고 수태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밑에 뿌리도 나 있고 새로 싹도 나고 완전하게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막 유기질이 너무 많지 않은 흙. 얘는 유기질이긴 하지만 뭐 당장 분해가 뭐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막 식물 속 시끄럽게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수태 같은 거 아니면 요런 녹소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사토죠. 얘 같은 경우도 뿌리가 전부 다 녹아서 이 나무만 진짜 나무 줄기만 이렇게 띵 남아 있었었어요. 이제 아이가 갖고 온 거였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제 마사토만 가득 채워놨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막혀 있는 여기 통에다가 이렇게 그냥 넣어놓고 그냥 가끔씩 물만 채워줬어요. 그랬더니 뿌리가 완전 무성해졌죠, 이렇게. 지금 이거 분갈이 하려면 화분을 아예 그냥 통째로 썰어야 될것 같아요. 자신이 없네요. 여튼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사토 같이 이런 무기질의 돌이라든지 아니면 녹소토라든지 이렇게.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투명한 용기에 담겨져가지고 그래도 직광은 아닐지라도 빛을 받은 쪽보다는 아예 이런 식으로 가려져가지고 빛을 아예 안 받는 쪽이 뿌리 발달이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뿌리는 어둠을 향해 뻗는다. 요 원칙을 기억을 하시고 뿌리에는 빛이 최대한 안 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소코라코였나? 이름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쨌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키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겨울 동안 물을 못 먹어가지고 말라 죽기 일보 직전
이런 식물이 이제 몇개더 있었어요. 그래서 흙은 완전히 말라 있었고 이파리도 전부 다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얘가 좀 줄기에는 물을 가지고 버티고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잘라봤어요. 지금은 좀 말랐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잘랐을 때 하얘했어요. 수분기가 있는 하얀 그런 거. 그래서 아, 얘 아직 살아있구나. 물만 주면 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바로 물 주면 안 돼요. 말랐던 식물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잠깐 물 마른 정도가 아니라 이파리가 전부 다 떨어졌을 정도면 굉장히 오랜 기간 말랐던 식물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얘가 목질화된 뿌리까지는 괜찮은데 목질화가 되지 않은 하얀색의 이제 투명한 뿌리들 이런 뿌리들 같은 경우는 너무 흙이 말라가지고 금방 손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뿌리들 같은 경우는 죽었거나 재기능을 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화분에다 그냥 물을 듬뿍 주게 되면 물을 흡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습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습에 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뭐 뿌리를 전부 씻어가지고 수경으로 이렇게 놓는다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흙을 채워놓고 물을 살짝씩 줘면서 회복을 시켰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흙의 영양가가 거의 없어야 돼요. 그 상토 중에서도 우리가 원예용으로 사는 상토는 비료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무비 상토라고 해서 비료가 없는 상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토를 깔아가지고 물은 이제 좀 가습에 주의하게끔 살짝씩 줘가면서 지금 두 달이 넘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가 새로 나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뿌리가 온전히 났고 이제 적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는 이제 영양제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새흙으로 분갈이를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새흙으로 갈아주고 요 흙은 또 따로 모았다가 다른 식물 소생시킬 때 쓸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살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고 여기도 지금 알로카시아가 또 말라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태를 살리려고 수태에다 묻어놓고 수경 재배로 바닥면이 막혀 있습니다. 그냥 요렇게도 살릴 수 있고요. 요즘 날씨는 사실은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물꽂이하고 이렇게 삽목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테스트. 꽂히자 가지치기하고 남은 거를 수태로도 한번 삽목을 해보고 녹수토로도 삽목을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게 제일 잘 되나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데 꽂히자 같은 경우에는 지피팔렛이라고 해가지고 무비 상토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다 꽂았을 때 결과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제 다른 것도 잘 되나 싶어서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피팔렛에 꽂았을 때보다는 뿌리 발달이나 이런 게좀 덜한 느낌은 살짝 있어요. 근데 이제 그이 사이즈 삽수의 사이즈가 동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고 있어요. 얘네들이 너무 쬐꼬매서 또 늦을 수도 있어서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꽂히자는 이 지피팔렛에다가 했을 때 상당히 결과가 좋았다. 그래서 지피팔렛 꼭 사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요즘은 다이소에서도 파는 것 같긴 하던데 어쨌든 요거 말고 집에 무비상토 있으면 무비상토에다가 해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했을 때 결과가 더 좋았던 게 하나 더 있죠. 지금 요 녀석 율마입니다. 율마. 율마도 뭐를 안 줘가지고 이제 말라 죽을 것 같았었지만 줄기를 잘라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단면이 하얘서 아 줄기는 살아 있구나 해가지고 뒤집어 엎어보니까 뿌리는 많이 죽어 있었고요 말라서도 죽습니다 뿌리도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얘를 사실은 삽수로 키웠던 율마예요 그래서 얘를 물꽂이 아니다 삽수를 아무튼 많이 만들어 봤었는데 그때 제가 물꽂이로도 삽수를 만들어 보고 지피팔렛으로도 해봤었는데 그때 지피팔렛 쪽이 엄청 속도도 빠르고 결과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빼보면 그 지피팔렛 그게 아직 여기 붙어 있는데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소생시키면서, 아, 무비상태로 살리면 무조건 살 거야, 라는 개인적인 확신은 있었는데, 아, 얘를 그 녹소토로 삽목은 안 해봐가지고, 녹소토에다가 하면 어떨까?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녹소토로 채워봤는데요.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한 달이나 두 달이나 더 놓고 지켜보기는 할 건데, 좀, 녹소토랑은 좀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율마를 살려야 되시는 분들이라면, GP펠렛이나 무비상토를 사용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율마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거 삽수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GP펠렛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암튼,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잘 자라고 있죠? 지금 이렇게 수경재배로 키우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또 물꽂이 하는 것도 많고.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생사. 녹소토랑 비슷해 보이지만 동생사라고 하는 건데, 얘가 거북이 페페던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꽂아놨는데, 현재까지는 좀잘 괜찮은 것 같아요. 뿌리도 나고. 보시다시피 이건 구멍 안 뚫고 수경재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을 너무 과하게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아, 옆에 이거는 슈가바인인데, 물꽂이를 해가지고,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탈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뭐냐면, 과습도 과습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삽수 만들었다가 분갈이 했을 때, 그때 또 많이 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어떤 영상에서 그랬을 거예요. 소주잔 한 잔만큼만 물을 줘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분갈이하고 나면, 뿌리에 흙이 묻어야 되니까 물을 듬뿍 주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데, 그말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사실은 흙에 뿌리가 이렇게 탁잘 달라붙게끔 물을 흠뻑 주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 상황에서도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삽수를 키워가지고 그거를 흙에 심었을 때, 이식을 했을 때, 그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을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막 뿌리가 듬뿍 났는데 주는 게 아니고, 고작 요 정도 났을 때 여러분들이 삽수를 흙에 꽂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뿌리로 그 많은 흙을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습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작은 뿌리에 맞게끔만 물을 조금씩 주라는 얘기였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물을 주다가 보면 사실은 요즘 계절에서는 자칫 또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요렇게 뿌리가 막 나고 이런 초기에는 사실 또 뿌리가 마르면 안 돼요. 왜냐면 전부 다 하얀 뿌리잖아요. 목질화 되지 않은 하얀 뿌리이기 때문에 흙이 말라버리면 얘네 전부 다 죽습니다. 반토막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는데? 물을 또 말리면 안 돼. 너무 까다롭죠. 그래서 사실은 이 뿌리가 듬뿍듬뿍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옮겨주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도 그게 안 되잖아요. 뿌리가 요만큼만 나도 얼른 흙에 옮겨줘서 좋은 영양분 주고 싶고, 막,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불안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뿌리가 쬐끔 났을 때, 바로 흙에다가 옮기지 말고, 저처럼, 요렇게, 요런 데다가 먼저 옮기는 거예요. 이 완전 수태예요, 수태. 얘도 지금 뿌리가 살짝 난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져 있어요. 요래서, 요 상태에서 키우다가, 뿌리가 완전히 많아지면, 그때 흙에다가 옮기는 겁니다. 얘랑 비슷한 루트로 탄 애가 여기 있어요, 요거. 이거, 그때 받았는데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우정님한테 받았는데. 여튼. 애가 잘 키우다가 갑자기 한번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죽을까봐 이제 수태로 키우고 있다가 수태로 뿌리가 너무 잘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흙에다가 옮겨 심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이제 바람 잘 되는 창가 쪽에서 한달 이상 두면서 순화를 시켰고요. 이제 적응이 어느 정도 된것 같아서 지금 좋아 보이는 자리에다 이렇게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건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해서 빨리 옮겨주고 싶으면 흙에다가 바로 옮겨주지 말고 이렇게
수태라든지 아니면 녹소토라든지 아니면 무비상토라든지 이런 데다가 1차적으로 한번 옮겨 심었다가 거기에 가득 찰 정도로 뿌리가 차면 그때 원하는 화분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화분에다가 혹은 너무 많이 그 좋은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가드닝을 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강박에서만 벗어나도 우리가 꽤 식물을 예쁘게 안 죽이면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저희 집도 보시면 얘도 막혀 있는 깨진 컵이고 얘는 그냥 막혀 있는 스타벅스 컵이고 얘도 그냥 유리 컵이고요. 얘도 유리컵이고, 얘도 유리컵이고. 생각보다 막 그렇게 다 흙에 심어져 있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못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가드닝을 하려면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얘도 삽수를 잘라가지고 지금 이제 뿌리 내리는 중인데 이렇게 가려놨죠. 그래서 요렇게도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확실한 건 뭐냐면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는 영양분을 주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삽수를 해서 새에게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좀 소생하고 가습에 걸려서 소생하거나 이럴 때에는 영양제를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영양제는 새 잎이 나고 새 가지가 나고 그때 영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식물이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절대 영양분 주지 마시고 영양가가 많은 흙에도 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좀 지켜보시다가 얘가 이제 새 잎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 영양제를 주시든지 아니면 분갈이를 해주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했고 이제 할 얘기가 다 끝났으니 저는 이제 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식물로 인해서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랄게요. 식물 아니어도 우리 되게 힘든 일이 막 쏟아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행복하려고 가드닝 하는데 얘 때문에 힘들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 행복한 가드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